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솔루션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창한 차장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의 바람은 양사가 이제 합의를 하기를 바랄 거죠. 그리고 그쵸.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거의 뭐그 벼랑 끝 정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사장부터 이사회 의장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의 세계 인사까지도 다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네. 총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양사 간의 합의금이 워낙 좀 갭이 크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뭐 3조 원 이상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 쪽에는 1조 원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SK 이노 쪽에서는 철수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거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뭐 일부 그어 미국의 이제 보수계 인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언론전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이런 그 직접 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좀 거부권 행사는 좀 어렵지 않는 쪽으로 좀그 그쪽 좀 무게중심이 있는데, 이건 좀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SK 이노 쪽에서 만약에 이제 그 거부권 행사가 안 돼서 그 다음 전략을 어떻게 펼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항소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 기간을 더그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쨌든 10년간의 그 미국 내 수익금지는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 되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벤트를 앞두고 보통 주식을 보유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좀 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그쵸. 그래서 SK 이노를 포함해서 SK 이노의 밸류체인에 좀어 많이 엮여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SK 이노의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고 BM이라든가 뭐그 동발 공급이나 SKC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오늘 뭐 매도를 할 거냐 가지고 갈 거냐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가 좀 어렵다고 볼 때는 일단은 저는 오늘까지는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올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바램 자체가 거부권 행사가 되고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 지금 내부적으로 SK랑 LG 간에 다시 또 만나서 지금 합의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합의된 기대감을 가장 갖고는 있는데, 다만 이거를 합의에 대한 거에서 너무 베팅을 해버리는 거는 그렇죠. 저는 좀 위험하죠. 리스크가 있다고 좀 들어서, 그래도 비중 조절은 오늘은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관련 개인 종목들은 네. 오늘장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일단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창환 차장님은 이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 조금 이제 좀 대비를 미리 해놓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그럼 홍성민 부장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어떻게 좀 푸시면 잡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2차전지 전체적인 이제 업황을 봤을 때 관련된,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지금도 아직까지는 개화시기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고, 네네. 만약 거기서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인 2차전지 업종 내에 대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좀 주가 방향성이 나온다 한들,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또 2차전지 쪽에 뭐 SKC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포스코케미칼, NMF,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소재 쪽에 대한 매개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사단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부터 솔직히 시작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물론 비중 조절은 적절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좀 그런 이슈에 좀 너무 두려움에 인해서 좀 과도하게 물량 막 정리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성민 부장은 너무, 뭐,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정리하면서 조금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에, 2차전지 관련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아까 우리 이창원 차장님은 어쨌든 이 이슈에 베팅하지는 말자,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2차전지 주말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클럽하우스 두 분과 함께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손투자그룹의 홍성민 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